이 과일에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나옵니다. 그것을 이 불성 혹은 영성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운 일이 삶의 의미고 보람입니다. 영성과 불성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맑히는 일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흔히 마음을 맑혀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를 절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지극히 관념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마음을 맑히라니 어떻게 맑힐 것인가? 마음을 비우라니 어떻게 비울 것인가? 절에 다니는 무슨 그 열심히 신심스 다니는 신자들 보면은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옹졸하고 코 막혀가지고 뭐 배울 것도 없는 이런 분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관념적인 것을 가지고는 마음이 맑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기도를 지극히 해서 마음을 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화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저절로 우리들 마음이 열리고 맑혀집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두 착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뭐 불교 신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칠불통계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 하라. 저절로 그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법궁에도 나오고 여러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기도를 통해서도 맑힐 수 있지만은 그건 한쪽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행을 닦아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두 착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마치 시절 인연이 와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맑아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둘레가 점점 같이 맑게 번져가지고 마침내는 온 세상이 다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류 역사상 성인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혹은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의 맑은 마음이 메아리 되고 두루 비춰져서 오늘날까지도 맑게 사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현재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게 됐을 겁니다. 네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가 내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죠. 또 그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려운 부부간 이웃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누가 그렇게 모른 채 하고 또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뿌리에서 나누어진 한쪽 가지가 그렇게 아파하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묘리예요.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평온과 안정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해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이야말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선행이란 무엇이겠어요? 나누는 일입니다. 저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건 이건 곧 나누는 일이에요. 그럼 나눔이란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저 퍼주는 일, 이것이 나눔이 아닙니다. 나눔이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 이 법계의 선물을 내가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당연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이 바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육바람일 가운데 이제 보살행 가운데 보시바람일을 제1바람일, 채정하는 바람이라고 이르지 않습니까? 바람일이라는 것은 뭐 세상을 사는 일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일, 뭐 도달하는 일, 나루를 건너는 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1가는 덕이 나누어가는 일이에요. 보시하는 일이에요.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몇 곱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괴로움과 슬픔을 나누어 가질 때 그 괴로움과 슬픔은 또 몇 곱으로 줄어들어요. 나누면은 이와 같은 그 미묘한 율동이 따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또한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좋게 만들고 언짢은 관계는 우리를 언짢게 만들어요. 모으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시들고 쭈그러들어요. 제 글만 읽고 이제 저를 현품 대조하러 온 사람들이 가끔 깜짝 놀라요. 아, 법정 생각하면 확 그렇게 뭐 행삼하고 아주 젊고 신기하고 아주 그런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이렇게 별 볼 것 없이 바짝 마르고 말이지 쭈글쭈글 해가지고 실망의 기색을 저는 늘 확인해요. 그때만 내가 이제 속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거죽은 언젠가 늙고 허물어집니다. 늘 세차일 수가 어떻게 있어요. 끌고 다니다 보면은 이게 에? 고장도 나고 여기 쥐어박아가지고 이제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50년, 60년 끌고 다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폐차 직전까지 도달하지 않아요? 거죽은 언젠가 늙고, 허물어집니다. 생로병사하고 뭐 생주이멸해요. 그러나 중심은 늘 새로워요. 영혼의 나이가 있습니까? 보살님들이 이렇게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때 늘어나는 주름살을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골분다운들은 또 이제 어디 뭐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나 가서 또 이제 찢고 꼬매고 이제 하는데 그건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자리는 그런 분들 없죠.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거죽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심은 늘 새롭습니다. 거죽에서 살지 않고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시들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유행에 따른 사람들은 빨리 시들어요. 유행을 쫓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중심에서 살면은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 전체를 기울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다음 순간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그 마음이 맑아져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은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것과 많은 것은 살뜰한 정이 가지 않아요. 우리도 늘 겪는 일이죠. 선물의 경우 너무 크고 많은 것을 받을 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 녀석이 웬 마음 가지고 주었나 해서 사소한 거지만 꽃 한 송이가 됐건 무슨 그 초콜릿 한 상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크지 않고 많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작은 것과 적은 것이 적은 것에 살뜰한 정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것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아름답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맑은 기쁨이란 뭡니까? 그게 바로 행복이죠.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요. 그러나 크고 많은 것은 우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들은 지금 크고 많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무지해져가지고 작고 적은 것에 고마울 줄 모르게 됐어요. 제가 겪은 경험인데, 스님으로도 얘기할 때, 뭐,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데서 이제 산다고 그런 것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사는 환경이 아주 궁격하고 거의 모두 원시 상태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은, 우선 내가,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어 편해요. 그래서 우선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있는 거예요. 또 주인이 무슨 영원한 자기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잠시 모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내가 이제 이 따금 이 시내에 뭐 나오고 그러면은 뭐 법륜사 쪽으로라든가 뭐들 이제, 뭐 편지가 와 있어요. 거의 뭐 답장을 안 합니다. 근데 지난 겨울 어느 날 이제 밖에는 눈이 내리고 또 뒷골에서 노를 우는 소리도 들리고 또 내 마음도 좀, 어? 뭐 소년처럼 그렇게 약간 부풀어 올려 하고 그래서 묵은 편지를 이렇게 뒤적이다가 편지 답장을 몇 개 써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편의점에 먹으러 갈았어요. 먹으러 가다가 이제 종이를 뭐 붓글씨 쓰려면 아무나 쓸 수가 없어서 뭐 뒤져보니까 종이가 없다가 이제 도배하고 남은 어디 종이 사이에서 화선지가 두 장 나오더라고. 그것도 뭐 전지가 아니고 쪼가리예요. 그걸 오려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편지를 몇 통 썼는데 종이가 한두 군데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아껴져요. 그 종이에 고마운 걸 알겠더라고요. 그 글씨도 크게 보통 이제 크게 뭐 써서 그냥 치워버리는데 아주 글씨도 아주 작은 글씨로 써서 이제 몇 군데 뛰어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 작은 것이 참 아름답고 고맙구나 아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많은 전주 지물포 지역사에 가서 이제 화선지를 20장을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단 그 쪼가리 두 장 가졌을 때 그 아주 오붓하고 살뜰하고 고맙고 하던 정이 20장을 갖다 놓고 있는 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돼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뭐 이제 귀하니까 뭐 없어지기 전에 미리 사둔다고 해가지고 사두면은 귀한 줄 모른다고. 하나를 가졌을 때 그 살뜰하고 고맙고 귀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서는 안 됩니다.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돼요. 뭐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닭이 차관 같은 걸 많이 모두 들어 이제 사랑서도 사잖아요. 몇해 전에 이제 중국 대만에서 유학한 스님이 내가 이제 그 작은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조그마한 그 차관을 하나 사왔어요. 진짜 아주 예쁘더라고. 깜찍해. 그 이 몸매 조그만 손 안에 닭이는 크면 안 좋아요. 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몸 가에다는 이제 선이라고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고 그게 아주 좋아서 자랑하면서 그걸로 아주 사랑스럽게 많이 썼어요. 그 뒤에 내가 이제 인도로 어디로 이제 다니다가 대만에 갔더니 6개월 미쳐서 그걸 잔뜩 먹고 팔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선물하려고 몇 개 이제 사고 다시 이제 내 몫으로도 그게 하나 이제 이거는 부처불자 쓴 걸로 구했어요. 구해 와서 이제 내 거처에서 그걸 쓰는데 처음 하나 가졌을 때 그 살태랑 그 고마움 그 소중함 이게 없어요. 그걸 누가 줘버리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을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은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니까요. 가수야 뭡니까? 가수요. 미리 없어지기 전에 찾으면 가수요. 가수는 바로 이제 탐욕이에요. 허욕이에요.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그게 가난이고 결핍입니다.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이에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가리킨 말이에요. 무소유라고 할 때 아무것도 전혀 없는 빈털터리 이거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니는 건 그 태도가 바로 무소유죠. 무소유 정신이에요.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소리인데, 인도 여행을 갔는데, 올드데이, 뉴데리가 있고 올드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 도시예요. 뭐 허접스럽게 같은 너저런 데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그 무슬림 그 회교도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 올드데리는. 뉴데리 쪽은 이제 힌두들이 많이 살고. 근데 옛날 이제 금속공예품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흥정을 하니까 이 가게 주인이 많이 보더니 1,000루피를 달라 하더래요. 우리 돈으로 치면 이제 한 4만여 원 돈. 그러니까 인도에서 1,000루피는 굉장히 거액이에요. 그 사람 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 100루피만 하자고. 100루피만 하자고 하면 안 되겠다고. 10분의 1을 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150루피만 내래요. 그래도 그건 안 되고, 나 70루피라고 말해요. 70루피. 한참 그 옥신이 되느냐 안 되냐, 옥신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1,000루피짜리를 70루피에 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더라네. 아유, 해피? 당신 행복하냐고? 이 말을 듣고 그냥, 어? 머리가 그냥 한 대 얻어간 것 같더래요.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우리 가끔, 골빈 주부들이 뭐다, 그, 저, 바겐세일 한다고 해가지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헐트는 이유만으로, 뭐, 재난지를 마침부터 해가지고 그냥 가서 뭐 사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배고플 때 시장에 가지 마세요. 배고플 때 시장에 가면 이것저것 필요 없는 거 잔뜩 허접스러워서 사온다고. 시장에 갈 때 반드시 든든하게 사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이라는 게, 우리 그 선택에는 그래요. 배고플 때는 많은 것도 적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쌀 같은 것도 둥둥 내잖아요. 뭐 다 먹지도 못하면서. 또 배부를 때는, 예? 적은 것도 많게 보이잖아요. 우리 판단 기준이 그런 겁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들 자신을 소유해버립니다.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지식까지도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인간 존재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는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지만 욕망은 없어도 좋을 분수 바깥 욕구입니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이 마지막으로 설한 유교경, 유교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안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관님들, 뭐 기자도 아닌데 그렇게 메모할 거 없고 그냥 들으라니까요. 지금 메모해봤자 들리지 않아. 내 말 안 들리잖아요. 들으라니까. 듣고 있죠. 이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책에 다 나오는 건데. 아, 중국으로 왔으면 중국 똑똑히 봐줘야지. 왜 자꾸 노트만 해요. 들으라니까요. 이거 써봤자 뭐 아이들 주워봤자 뭐 시험 문제도 나올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내신 성적에 반영될 것도 아니고. 듣고 잊어버리세요. 들으면서 진짜 귓속을 기억을 들어요. 어? 모든 고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갈증 상태죠. 갈증 상태.
만족할 줄 알면은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더 부린다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느냐에 행복이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져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가난하게 느낄 때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돌아 보여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나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기가 죽을 때는 내가 부끄럽고 가난함을 느낀 것은 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렇게 부끄러워져요. 제가 몹시 가난하고 구질스럽게 여겨져요. 이 과잉 소비와 포식 사회가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얼마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소비를 많이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먹어도 돼요. 우리 것만 가지고 모자라서 그저 중국에서 나온 무슨 다 썩어 빠진 거, 고사리고 먹은 채 잔뜩 갖다 또 먹잖아요. 또 세계 뭐 동물협회에서까지 이 야만국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무소뿔, 무슨 호랑이 뼈같이 수입해서 그렇게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먹는다네요. 자기가 무슨 무소가 되겠다고, 호랑이가 되겠다고. 소비자란 말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한 말이에요. 곤분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다시 말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 이거 얼마나 인간을 모독한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지닌 인간이, 무한한 창조를 지니고 살아야 할 인간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불이 좋아서 부른 이름이지만 곤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나친 소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에요. 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삶의, 우리들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소우주예요. 가령 날씨가 이제 찌푸둥하고 잔뜩 그 저기압일 때 우리 몸이 쑤시고 결리고 그러잖아요. 엄마들 모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오른쪽 팔이 뭐 결리고 쑤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기압일 때. 그래서 날씨가 또 화창하면 우리들 마음도 아주 화창해지잖아요. 우리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이 몸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런 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거저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인자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듯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맑은 공기라든가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 논밭에 기름진 흙, 천연의 생수와 강물, 침묵에 잠긴 그런 고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 등 오늘 종일 주소 섬기도 모자랄 정도로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거저줍니다. 거저. 전혀 대가도 없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았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감사는 고사하고 함부로 허물고 더럽히고 끝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생활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삶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적인 순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자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는 다시 결과로서 우리에게 되돌아와요. 이런 현상이 인과 법칙이고 우주 질서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들 짐승들은 자신들의 사는 둥지를 결코 더럽히지 않아요. 사람들만이, 소위 문명했다는 인간들만이 자기네의 생활 환경을 끝없이 허물고 더럽힙니다. 오늘의 문명은 자연이 만들어낸 이자만으로는 모자라서 성에 차지 않아서 자연이 쌓아둔 자본까지 갉아먹고 있는 아주 비정한 현실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어 앓고 있는 자연의 신음소리는 곧 우리들 자신의 질병입니다. 동시에 그 신음소리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신음소리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허물어지고 오염됐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영역이 그만큼 허물어지고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소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 것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 써버리고 말, 탕진시킬 이런 게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자원이에요. 또 미래가 다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자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에 와서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은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과 화공약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는 반드시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을 가져옵니다. 신발 한 켤에 옷 한 벌, 가전제품 한 가지, 가구 한 개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만큼 매연과 산업쓰레기와 더러운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먹는 거 생수 때문에, 식수 때문에 또 발칵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 또 생수를 시판해야 되고, 뭐 수돗물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지경이, 이런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때가 산 일, 옛날에는 다 수돗물 그대로 먹고 살았는데, 생수란 말도 못 들었는데, 우리 때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뭐 소비라는 말이 이제 인간을 모독한 말이라고 했는데 우선 뭐 필요하니까 용어를 씁니다만은 과다한 소비가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생명 얘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게는 과다한 짐을 지어주니까 너무 착취하니까 자기를 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삶 자체도 그렇게 병드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꽃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매화는 매화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피어날 뿐 어느 꽃에게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시세음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고질적인 학원의 그 비교와 부조리,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한때 모두 뉴스에 오르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거 아니죠. 구조적으로 어떤 경쟁심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하는 일, 시세움이라든가 어떤 열등감,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부정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대학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전문대학은 어떻습니까? 또 전문대학이 아니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좋은 덕성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인간으로서 한 몫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리하게
자기 길이 아닌데, 자기 몫이 아닌데, 자기 그릇이 아닌데 챙기라고 하니까 거기에 화상이 오는 거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답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는 순수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삶의 질서가 필요해요. 사회적인 공동체의 어떤 질서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질서도 필요합니다. 사들이고 한동안 간직하고 쓰다가 시들해지는 내다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사들이는 이런 소모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적인 평온이라든가 맑은 기쁨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고 많은 것 그건 허한 거예요. 소유를 꼭 없으면 안 될 것으로만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환경과 자연을 덜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생각을 어찌 소극적인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결코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설사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사는 것을 인간의 미덕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내 분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 내 복이 감당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복을 까먹는 일인지 아닌 짓는 일인지 늘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 저녁 집에 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두 길이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늘 반성하고 개선하고 삶의 어떤 질을 심화시켜가는 그런 그 명상이에요. 명상에서 등신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늘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어온 그 씨앗이 불성과 영성의 씨앗이 맑고 향기롭게 꽃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저마다 자신이 지닌 귀하고 소중한 그 씨앗을 맑고 향기롭게 꽃피우기를 거듭 다짐하십시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을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서 의지해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꿉시다. 오늘 실천 모임에 이와 같이 모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잔소리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네.